선수 생활을 한다는 게 그 타지에서 언어의 잘못도 있고 그러니까 쉬운 일이 진짜 아니었어. 그래서 초반에 하니까 영어가 잘 안 됐을 거 아니에요, 그죠? 예, 영어가 잘 못했죠 초반에. 그래, 그죠? 왜냐면 의사소통이나 이런 거 어떻게 좀 힘들었을 텐데 경기 중에 특히 막. 경기 중에는 뭐 거기서 거기니까요. 다 쓰는 말이 쓰는 말이 거기서 거기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제 경기 전에 이제 미팅 할 때나 뭐 이럴 때는 이제 통역. 선수나 이럴 때 다 통역이 없었어요. 아 진짜? 아 그러면 어떻게? 네. 그냥 뭐 알아서 설명을 하는 거죠. 손짓 발짓으로. 아니 뭐 알아듣는 거. 아니 그 쉽지 않았었는데. 감독님이 작전 이렇게 설명하고 그럴 때 그거. 감독님이 이제 팀의 전체적으로 어떤 설명을 할 때는 네.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거죠.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거죠. 근데 사실 감독님과 스태프들은 아 재밌다. 사실 조금은 알아듣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 사실. 아니, 지금은 알아듣는데 아, 그러니까. 초창기에는 이제 멍 때리고 있다가 진지하게 알아듣는 척 다 하고 있다가 감독님이 와서 가끔 물어보세요. 알아들었냐고. 그럼 뭐라 그러세요? 알아들었어요.